봄나물이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봄나물로 입맛도 돋우고 약도 되는 밥상 차려보면 어떨까요? 농산물 가격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양재점입니다. 배추가 700원 오르고 딸기가 650원 내렸고요. 고향점은 참외가 1,000원 내렸고 토마토가 950원 내렸습니다. 원주 원예점은 무와 달래가 각각 지난주와 같고요. 청주점은 참외가 4,900원 내렸고 양파가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전점은 토마토가 2,300원 내렸고 무가 350원 올랐고요. 전주점은 달래가 100원 오르고 감귤이 지난주와 같습니다. 광주점은 배추가 580원 내렸고 토마토가 500원 올랐고요. 목포점은 냉이와 달래가 각각 지난주와 같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구 성서점은 무가 200원 오르고 토마토가 1,200원 내렸고요. 울산점은 양파와 참외가 각각 지난주와 같습니다. 부산점은 배추가 600원 내렸고 냉이가 지난주와 같고요. 제주점은 토마토가 1,200원 내렸고 딸기가 1,000원 내렸습니다. 이번엔 하락 예상되는 품목입니다. 출하량은 소량 증가했지만 시세는 약보합세인 참외를 비롯해 냉이의 가격이 하락 예상되고요. 보합세 예상되는 품목은 산지 일기불순으로 생산량이 정체된 딸기를 비롯해 감귤과 달래가 보합세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가격 정보였습니다.